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광주 동구 정신건강보고센터에서 벌어지는 코로나를 함께 이기기 위한 동영상 제작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6가지로 정신건강을 팩트체크할 수 있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6가지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6가지 실천수칙이 우리 센터에서 주어졌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 3개월 이상 6가지 팩트체크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침실은 잠잘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기상시간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는 식사를 잘 하시나요? 라는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30회 이상 씹어서 먹어야 하고요. 하루에 당분 20g, 염분 2g 이하 섭취해야 합니다. 짜거나 단 음식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세 번째, 몸은 괜찮나요? 라는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10분 이상 스트레칭을 해야 하고 하루에 30분씩 걸어야 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30분 이상을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깥 활동은 많이 하셨나요? 라는 팩트체크를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하루에 30분씩 외부 취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들은 꽃을 보면서 즐거운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우셨나요? 라는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10회 이상 크게 웃어야 합니다. 하루에 2사람씩 칭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은 편하세요? 라는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5번에서 6회 배로 호흡해야 하고요. 하루에 좋아하는 음악을 10분 들어야 합니다. 주변을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서로서로 6가지 팩트체크를 하면서 정신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